부야. 이제 발 닿는 대로 가보자. 아무데나 가다 보면은 뭐 나오겠지. 야, 근데 이거 걸으면 내구도 나냐? 아직까지는 내구도가 100%인데 일단 껴놓고 돌아다녀 보자. 여기가 어디야? 아우, 너무 어둡다. 근데 고속도로 가다가 동굴에서 자다가 죽었거든요? 얼어 죽었어. 고속도로 가는 길에 숯. 뭐야, 숯이 없네? 은근히 책도 많이 준단 말이지. 여잔가 봐. 거지네.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죽으셨군요.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아니, 동굴 특유의 부금이 좋더라. 나중에 땔감 모자라서 울지 말고 석탄을 한두 개씩 챙겨갑시다. 어우, 야. 와, 부모님까지 전도시켰어요? 대박. 야, 뭐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네, 제가. 너무 장해가지고. 자, 나가면은? 어우,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우, 폭포 소리. 우렁차구만. 여기 거기네. 밀튼 마을 맞지 않아? 아, 이거 외전 찍었을 때 이쪽 길 갔던 거 기억난다. 와, 하늘 이쁜 거 봐봐요. 맞네! 밀튼 마을 맞아. 야, 이렇게 되면은 외전도 복구했다! 외전편도 이제 나름 그 여기에서 요리 레벨만 빠르게 만렙 찍으면 되잖아. 여기 늑대들 다 조져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고기 파티 하자. 광산 엘리베이터 갈 생각 있냐고요? 아, 그거 언젠간 가겠죠. 일단 지금은 아쉽게도 광산이 없어서 주변에 나중에 가보자. 안정된 즙지력. 캬, 내려갈 때 그 아이젠 소리 팍팍. 어, 확실히 하산하는 속도가 약간 더 빨라진 느낌? 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바로 염자 위험 걸려버리기.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로프 타야 된단 말이야. 뭐. 들어와.
와. 아, 좀 쫄았다. 한 방에 안 좋아가지고. 솔직히 덜렁다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플레임 TV 채널에 외전편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가 날씨가 정말 안 좋은 상태였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피곤해서. 그때 해결책이 뭐냐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지금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꽤 피곤하고 아이템을 뭐 버릴라면은 버릴 수야 있겠지만 아깝잖아요? 어? 아닌데 이거 무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만 더 버리면 되거든? 뭘 버릴까요? 됐다! 빨리! 빨리! 아니야, 침착해야 돼. 이거 빨리 간다고 막 뛰면은 멀쩡도가 갑자기 확 내려가면서 염좌 위험 확 걸려버릴 수 있다고. 천천히 천천히 가서 이 밧줄을 붙잡는 순간. 근데 진짜 괜찮은 거 맞... 아, 염좌 위험 걸려버렸어! 이러면은 까마귀 깃털. 까마귀 깃털. 까마귀. 까. 됐어! 잡아! 됐어! 염좌 위험 걸렸지만 괜찮아. 어? 근데 이거 올라갈 수 있겠지? 저기요. 아, 이거 괜찮겠죠? 저기 조금만 빨리 올라가주면 안 될까?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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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캐리 키워야 되는 줄 알고 진짜 와. 와. 아이고 다행이다. 어우 소름 돋았네. 됐어 됐어. 오늘 여기서 자자. 쇠지래.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어? 아이, 글을 읽었어야 됐는데 잘못 눌... 잠깐만... 렉시는 4번 사서함에 있는 새 장비로 교체했습니다. 요긴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4번 사서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은행 말하는 것 같은데? 지도를 좀 볼까? 잘 모르겠다. 뭐 가보면 알겠지. 일단 여기를 지도를 사 그려보면 위치가 나오겠죠. 야, 엄청 넓어지네. 오케이. 일단 여기 침대가 있으니까 자고. 아니 유리창이 이렇게 다 아니 깨진 게 아니구나. 아 유리창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깨진 게 아니네요. 이건 가져가야지. 아 근데 조명탄도 은근히 무겁단 말이야. 저게 커다래가지고. 들짐승 분해하기. 아이젠 내구도 되게 오래간다. 하나도 안 까였는데. 자자. 이제 자자. 와, 나 음식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2시간이 지났군요. 정말 빨리 시간이 흐르는데 저장을 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2부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생존 계속하기. 너무 오랜만에 건드려서 기억이 잘 안 나. 물 마셔. 야, 뭐가 이렇게 먹을 게 많냐? 뭔가 어렴풋이 저번에 플레이 했을 때 먹을 게 정말 많았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아니 먹을 거 개 많잖아. 뭐야 이게, 여기 어디야? 아, 여기 그 맵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멜튼 마을인가? 그 마을 이름 뭐야? 거기 힘겹게 지금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잠을 자고 세이브를 했군요. 뭐 시간 보낼 거는 충분히 있죠. 들짐승 분해하기, 소형무기 안내 책자, 들짐승 분해하기. 10시간짜리네. 좀 짧은 거 없나? 리볼버 총기 5시간 내리 읽고. 따뜻해지면 이동합시다. 바로 버려버리기. 자, 배가 고플 땐 뭐다? 군용 휴대식량을 먹기에는 아직 배가 안 고프고요. 그냥 물만 마시고. 초콜릿바. 이거 되게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견과류가 들어있는 아몬드 초콜릿바 같은 느낌인데. 아, 내가 견과류를 좀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 짜증나. 우린 지금 새벽 5시 26분에 방송하고 있는데. 자, 출발합시다. 아이, 또 날씨가 왜 이 지경이죠? 근데 뭐 길을 잃을 위험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될 겁니다.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내려가다 보면은 아, 뭐야, 돌이 없네?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나? 어쨌거나 오늘 이 마을에서 저희가 음식 레벨 만렙 찍을 거고요. 깜짝이야, 뭐가 지나갔는데? 토끼다. 늑대들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로 쭉 내려가면은 주유소가 나올 거란 말이죠. 맞아? 왜 안 보이지 주유소가? 저기 있다 주유소. 토끼가 자꾸 죽고 싶은가 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문을 딸 수 있네요. 따고. 여기 주유소가 진짜 유용한 아이템이 은근히 잘 나와요. 요상할 정도로 아이템이 잘 나옵니다. 기대를 갖고 파밍을 합시다. 저번에 눈바지 바지의 최종 종결. 와, 모자도 뭐 물론 지금은 저희가 다 갖고 있지만 아쉽게도. 잠시만요,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나 이거 왜 입고 있었지? 물음표? 야, 다시 갖고 와. 그치, 이게 더 따뜻하잖아.
이중으로 하고 이제 이거 버려. 종결바지 여기 눈바지를 여기서 먹었었죠. 나와라 이번에도. 여기가 잠겨있는 거 보니까 귀한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스키 장갑? 좋은 건가? 나쁘지 않네요? 이거 지금 당장 수리해서 씁시다. 수리 시간 30분밖에 안 걸려요? 생각보다 수리가 되게 안 되는데? 수리 한 번 더. 아,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아, 좋아요. 이제 확실히 좀 겨울 복장의 느낌이 납니다. 눈바지 주세요, 눈바지. 이런 싸게. 복숭아 통조림. 옷? 리볼버 타냐. 아주 좋아요. 이 쇠톱만 먹으면은 기본적인 도구들은 전부 다 보유한 셈이 되는데, 일단 여기 침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화장실. 소독약. 내가 소독약을 갖고 있네. 많이 갖고 있네. 약은 뭐 충분하네요 다들. 아 근데 진짜 덜렁다크는 배고플 때 하면 안 돼. 아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졌어. 바닥에 뭐가 없네요. 여기도 없고. 바닥에 총알 상자 같은 거 은근히 많이 숨겨져 있어서. 아까도 봤죠 리볼버. 리볼버 탄약 찾은 거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탄약이 진짜 잘 나옵니다. 특히 바닥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양 쪽에서는 주유소가 곧 편의점이고 그러죠. 여기도 이름이 지금 편의점으로 나왔는데. 되게 난 이 문화가 좋은 것 같아. 아, 야, 근데 음식 좀 그만 가져가자. 진짜 너무 많아. 아니, 물은 뭐 부족한 적이 없어. 아니, 뭐. 아니, 스토커 난이도 맞아? 뭐 이렇게 막 퍼져? 최하 난이도 같아. 여기 안에도 있어. 좀 징그러워요. 에너지 드링크는 챙기죠. 에너지 드링크는 일종의 비상용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수분까지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비상용 스테로이드보다는 그래도 성능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긴급 상황이 되면은 비상용 스테로이드를 우선 썼기 때문에 저게 에너지 드링크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오래 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던가? 그럴걸? 와 근데 진짜 아이템 너무 많아. 개밥이다. 맛있겠다. 나 진짜 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게 개밥. 개밥을 늑대한테 줘서 한 마리 동행 가능. 근데 개밥을 일정 시간 동안 안 주면 애가 돌변해서 나를 공격한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낳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대신에 이제 다른 늑대들을 잡거나 뭐 이럴 때 늑대가 옆에서 도와준다거나 곰이랑 싸울 때 도와준다거나. 늑대가 막 아아! 짖으면서 이렇게 어그로 끌고 있을 때 옆에서 대가리 샷 빵야 빵야 하면 이제 죽을 거 아니야 곰도. 그럼 또 애정도 엄청 늘어날 테고. 오래 함께 한 시간이 길수록 배신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지. 엄청 재밌지 않을까요? 제작진님
제 말이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 꼭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엄청 기대 중이에요.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자, 이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밀튼 마을이 나올 겁니다. 아까 멜튼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자, 밀튼. 여기도 파밍의 성지죠? 저번에 외전 찍다가 여기에서 결국에는 진행을 못하고 꺼버렸었는데 뭔가 좀 악연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좀 그만 오고 싶다. 야, 먹을 건 많을수록 좋다고? 너 먹을 거 한아름 들고 막 팔 부러질 것 같은데 등산해야 되고 안 겪어봐서 몰라. 음식도 적당히 들고 다녀야지. 하지만 토마토 수프는 못 참지. 들고 갑니다. 정어리 통조림. 켄따게. 우리 켄따게 있지, 이제. 잘 있네. 먹을 거 말고 옷을 줘요 라고 주방을 뒤지며 얘기하고 있는 플레임. 개 때리고 싶쥬? 옷 좋은 거 나와라. 이게 전 좋아 보이냐? 스바라시한 게임. 카고 바지. 카고 바지. 나쁘지 않아요. 중급 바지. 바로 소리해주고. 좋아. 소리가 아주 잘 되는군. 천이 이제 슬슬 모자랄 때 되지 않았나? 새카고 바지. 아주 훌륭합니다. 나 지금 양말도 한 짝이 없네. 천! 하나 남았어. 좀 찢자. 천 같은 건 옷으로 수급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찢는 게 제일 좋습니다. 커튼 같은 거.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죠. 한 번 더. 차차차차! 다 뒤졌냐? 와, 말하니까 바로 나오네. 털실 양말. 양말은 등급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였나? 모르겠네. 양말은 근데 애초에 능력치가 뭐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가벼운 등산 재킷? 이거 괜찮은데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어? 이게 방풍이 2.8도. 5.3도! 너무 따뜻해. 이거보다는 그래도 보온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내려놓기. 내려놓기. 이걸 안에 입어주기라도 합시다. 대충 다 본 듯? 나갈까? 님 왜 지금 오셨어요? 그 썸네일 생각나네요. 차 앞부분 보고 낄낄대다가 현타온 그 그림. 아, 근데 진짜 덜렁다크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썸네일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바느질 키트가 61% 버리고 내부도 다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새 거를 들고 갑시다. 이런 거 괜히 아끼었다가 똥됩니다. 바로바로 바꿔주세요. 내구도가 조금이라도 낮다면 말이죠. 절대 여기 다시 와서 이걸 주술 일이 없기 때문에. 초콜릿 바. 음식 좀 그만 줘. 옷이나 달라고. 라고 주방을 뒤지면서 얘기하는 플레이. 아, 포도 소다수는 못 참지. 아, 못 참는 거 뒤지게 맞네. 야, 음식 좀 먹어라. 아니, 이게 뭐야. 어? 지금 내 현실 세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토마토 수프나 먹자. 후루룩 찹찹. 이런 생존 게임 보다 보면은 지금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거 좋지. 물 마시자. 약간 음식 투정할 때 이런 게임 시키면은 되게 맛있게 잘 먹는다? 약간 이 캐릭터에 감정이입 돼가지고 어떤 음식이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돼. Could end up being useful. 칼로리가 부족한데요. 지금 이거저거 따질 때야 허겁지겁 이러면서 먹는다고. 고기 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아, 그래도 요리 레벨업은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또 음식이 바닥나기 마련이거든. 자, 이제 옷이 나올 거야. 덩어리 장갑. 별로 필요 없으니까 패스하고. 내가 애를 낳으면 일단 가장 첫 게임은 덜렁다크로 시킨다.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털실 양말 또 나왔어요? 아주 좋습니다. 바꿔 신어주고 갖다 버려. 털실 양말 두 개. 어, 여기 손전등이 또 있네. 이제 조금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니냐고? 아니 뭐 내가 엄동설 안에 진짜로 던져놓는 것도 아니고 게임 좀 시키겠다는데 거참 불편한 사람들 많네. 내가 내 아이랑 어? 오붓하게 덜렁다크 좀 하겠다는데. 근데 하기 싫다는데 막 계속 억지로 시키면은 진짜 아무리 재밌는 것도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덜렁다크를 나 혼자 겁나 재밌게 하는 척 하는 거지. 절대 강제로 시키지 말고 막 숨겨서 혼자 해야 돼. 이건 뭐야? 조잡한 도구가 눈에 쌓여있네요. 붕대?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보편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신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옛날 부모님들 중에 이제 자식들이랑 많이 불화가 일어났었던 그런 부모들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자식 교육에 관한 영상들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엇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속상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약간, 쇠톱이다! 어중이 떠중이 시대였을 때 약간 맘충이라는 그 단어도 나왔었고. 요즘에 맘충 이런 거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극성 부모가 있어도 인터넷으로 한번 소문 나면은 아주 그냥 볼기짝을 맞지. 여러분들은 다들 만약에 자식을 갖게 된다면 훌륭한 부모로서 잘 리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절대 쉽지 않지, 아이를 키우는 거 자체가. 하지만 그러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와, 그냥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키우겠다는데 왜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연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 왜 사이로 못 들어가니, 뚱돼지야? 심지어 여기 뒤진 곳이네? 어디세요, 여기? 좀 있으면 해가 지네요.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막, 솔직히 부모님 세대인 분은 많이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첨언을 하자면, 너무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너무 화내지 않도록 합시다. 부모님들도 되게 억울할 거예요. 나 부모 처음인데. 나도 어떻게 할줄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를 낳아주셨어. 자신의 그 지식과 가치관을 총동원해서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은 하셨을 거란 말이지. 이거 어디요? 자, 좀 지금 날씨가 갑자기 또 위험해졌네, 그 사이에. 제가 방금 아까 망치를 봤는데, 망치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겠죠? 용광로라는 그 고온의 재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망치를 쓸수 있는데, 나왜 자꾸 왔던데 또 오고 그러지? 나 길을 잃었어. 밀튼 포스트 오피스가 여기 있군요. 우체국. 또 먹을 거. 아니, 우체국인데 왜 먹을 게 나와? 아니, 그만 줘. 포철은 좀 챙기고, 이제 슬슬 무거워지고 있지 않냐? 40kg 들고 있었네, 나. 어머. 봉사하셨네요. 또 음식을 남기고 가셨네. 와. 일단 할머니 집 가자. 아니, 그리고 원래 이쯤에 늑대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왜 늑대가 하나도 안 보이지? 자고 일어나면 나올라나? 나 여기 할머니 집인데, 여기에 6구짜리 스토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리를 만렙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겁니다. 여기 말이 잘안 나오냐? 아, 음식 진짜 너무 많다. 이거 좀 버려놓자.
이 맛있는 부들개지 줄기도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입도 안 대고 있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어?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부들개지 썩히고 있었네. 반성합니다. 아이템 진짜 개많아. 아 뭐야 도대체. 아이템으로 나를 괴롭히는 게임 오랜만이다. 그러면은 일단 할머니 집에 왔은께 할머니 집 파밍부터 좀 하고 잘 준비합시다. 내가 좀 늦게 왔는데 시럽은 썩지 않았을까? 58%? 되게 높네. 땅콩버터까지. 메이플 시럽은 되게 빨리 썼거든요. 할머니 집이니까 먹을 게 많네. 딱 보자마자 메이플 시럽 주고. 아니 근데 서랍장엔 아무것도 없네. 할머니가 알차게 드셨네.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아우 나왔다 비싼 거. 아니 복숭아 통조림이 두 개? 아유 해가 지기 전에 리볼버 탄약 한 개가 들어있네? 여기 약간 섬뜩하다 야 뭐지? 아우 어두워. 낡은 체크무늬 셔츠 이런 것보다는 춥겠지? 딱 봐도 추워 보이네. 확인도 하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슬슬 밤 되네요. 그래도 완전히 빛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할머니 사냥꾼이셨나봐요. 탄이 왜 이렇게 어? 털실 양말. 탄이 왜 이렇게 많노? 왜 약간 뒤졌던데네. 화장실. 어! 어! Just what I need. 뭐야? 성광탄 발사기가 여기 왜 있어? 역시 할머니는 사냥꾼이셨습니다. 간식, 그루터기 제거제. 총알 만드는 재료인데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챙겨서 1층에다가 던져놓자. 여길 본거지로 쓸 거거든요 이제. 엄청 좋아보이는 상자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날이 훨씬 훨씬 많은 우리들의 트렁크. 갑자기 양말만 나오는 느낌이지 않냐? 자 파밍 끝났습니다. 이제 낮이 될 때까지 책을 읽을게요. 아니 완전 밤이 될 때까지. 밖에서 읽는 게 더 좋으려나? 아니야 어차피 지금 멀 정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을 불 피는 거 쫙 읽어주고. 오케이 딱 2시간 읽고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니 물 마셔주고 올라가서. 아우 너무 어두워. 잠을 자줍시다. 얼른 올라가서 자요.
오늘도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자, 일어났고. 오, 바로 낮이네. 수분도 괜찮은데 물을 마시지 말고. 음료수가 너무 많아서. 복숭아 통조림 고? 나 옛날에는 복숭아 통조림 진짜 많이 먹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테이시의 포도 소다소. 그러니까 백도, 황도 이런 것들 들어있는 것들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 요즘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즐겨 드실라나? 요즘은 왜 내가 이걸 안 사 먹었지? 귀찮아서 안 먹었나? 어? 배불러서 남겼어. 음료수도 마셔주고. 됐다, 이제. 왜 이렇게 다 무거워? 어? 아, 인벤토리 정리 좀 하자, 진짜. 하, 뭔 놈의 짐이 이렇게 많냐. 자, 그루터기 제거제 버려주고. 옷이 무겁네. 옷이 점점 걸쳐지는 게 많아가지고. 야, 소독약도 무겁다. 내려놔. 뭐야 이거? 소세지야? 다 갖다 버려. 부싯돌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석탄 무거워. 그냥 버려. 지금 불이 급한 거 아니니까. 좋아요. 많이 가벼워졌네요, 그죠? 사냥 가자. 다 나와. 다른 건물들 다 뒤지지 말고 일단 늑대부터 사냥. 늑대야. 어디 있니? 늑대야. 어디 갔노? 나랑 놀자. 어느 나라 사투리예요? 사투리를 잘못 배운 사람의 예. 야, 원래 사투리를 진짜 안 썼는데. 히쁨이가 사투리를 쓰니까 약간 어정쩡하게 감염됐어. 와, 지금 꽤 추워 보이는데 영하 21도인데 체감 온도가 영하 1도예요? 에? 나 상당히 따뜻하구나. 많이 두껍게 입었네. 저기 늑대 있다. 죽여버리자. 야들아, 보고 싶었다. 으르렁 그리지 말고 한 놈 뒤에 온나. 이리 와. 가만요. 오케이. 야, 너도 일로 와. 어디가? 야! 아, 친구 버리고 도망가네. 복수 안 해? 4kg? 자, 이걸 0.5kg 단위로 자잘자잘하게. 0.1kg씩. 뭐 이거는 덜렁다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파밍을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고기를 자잘자잘하게 파밍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씩 구워야 요리 숙련도를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덩어리째로 구운 거랑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구운 거랑 숙련도가 똑같이 올라요. 솔직히 이건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게임 시스템이 그러니까 노가다 해야지 뭐 어쩌겠어. 나도 이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편법이 없으면은 나중에 너무 고생해서. 야,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게 2부잖냐, 어? 원보다는, 1부보다는 그래도 진도 좀 빨리 빼야지. 안 그래? 50분 동안 가죽을 파밍을 하고. 아주 알찬 파밍이었어요. 저기 고기 덩어리 또 온다, 야. 쫄아서 언덕 뒤에서 웡 한번 짖어주네. 어? 꽤 가까운데?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와! 이걸 덮치네. 야, 와, 옷을 찢어놓고 도망을 가? 너 기다려봐. 저기 아저씨! 아니, 너 머리 맞았는데 왜 살아계세요? 야! 야! 아, 어디가 내 고기! 고기야! 나 옷 뭐 찢어졌어. 어우, 이거 찢어졌네. 모자. 머리 뜯었구나. 자, 지금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 창고에 들어가 보시면은 열쇠 하나 있을 겁니다. 없어요. 저기요? 열쇠. 열쇠 찾아야 되는데 열쇠 없으면은 저 앞에 있는 집 못 들어가. 야, 열쇠 위치 바뀌었냐 혹시? 큰일 났네? 트랙터 아래에는 그거는 로프에요, 로프. 등산 로프. 여기 있나? 등산 로프. 제가 안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가지고.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요. 덧. 열쇠가 뒤쪽에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열쇠 어디다 놨지? 우편함이 없냐고? 우편함이 어디 있는데? 없어요, 없었어요. 아, 그냥 없어요. 어, 야, 열쇠 여기 있어. 대박. 파라다이스 초원 농장 열쇠. 아, 이제 진짜 위치가 완전 랜덤이 됐네요. 아, 찾아서 다행이다. 와. 좋아요. 저의 엄청난 눈썰미로 바로 열쇠를 찾아버렸군요. 오늘은 이 집을 털어보도록 합시다. 어? 스포츠 양말 쓰레기? 제가 신고 있다가 갖다 버린 거죠? 어? 라이플 탄약 좋아요. 너무 어둡다. 여긴 좀 샅샅이 봐야 돼요. 여기도 꽤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야, 일단 밀튼 마을 자체가 파밍할 게 진짜 많은 마을이어서 초반에 시작하기 되게 좋습니다. 왜 안에 부러진 화살이 나와요? 부러졌으니까 쓰레기통에 넣었겠지, 멍청아. 맞는 말이네. 잘 넣었네. 괜찮은 면스카프 필요 없어요. 좋은 거 나와라. 뭐지? 좋은 거 나와라.
왔다. Ski jacket? Wow, mamma mia. 바로 술이 들어갑니다. 아! 실패. 다시 한 번 더. 나이스. 완전 방풍은 이제 등산 재킷이 훨씬 잘 되지만 애초에 방풍은 겉에 입은 탐험용 파카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방풍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해? 보온만 보시면 되는데 1.8도 바로 갈아입어주고 바로 갖다 버려줍니다. 잘 있어. 좋았다. 알찼다. 이제 동굴에서 허망하게 얼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 나 그 진짜 아, 야 어이가 없네. 그때도 파밍 나름 잘 됐었는데. 여러분 새로운 시리즈로 왔어요. 얼어 죽음. 시리즈 끝났어요. 내가 너무 안 일했었던 것 같아. 이 동굴 아니면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 총알. 아니 총알을 은근히 많이 준단 말이지. 오! 개척자 사격 가이드 4시간짜리 되게 짧네. 어? 총알이 아니네? 걸쇠였네요. 연유! 아 너무 제대로 낚여서 쪽팔리지도 않아. 우와 뭐야 이거? 이거 황이 있네? 이것도 총알 재료예요? 그래서 뭐 총알을 만들란 얘긴가? 자꾸 주냐 뭘? 아니 음식이 몇 개야? 라이플 타냐? 역시 팬트리가 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 이사하고 팬트리가 생겼는데 야 팬트리 진짜 좋더라고요. 꼴보기 싫은 짐을 싹 정리할 수 있어. 이 수납이라는 게 생각보다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납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납을 막상 한번 딱 해가지고 이제 보기 싫은 짐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잖아? 그럼 그 맛에 취해. 진짜 너무 좋아. 촉진제 써서 바로 불 붙여주고. 나무 3개 딴딴딴 넣어주고 다음에 이제 고기를 다 갖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씩 올려줘요. 이 집도 마찬가지로 육구 스토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구워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의자 부서주기. 2시간 걸리네? 잠깐만. 뭐야? 잠깐만요, 나 도끼가 없어요? 야, 나 아직까지 도끼가 없어. 미친 거 아니? 아니, 내가 오늘 게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야, 근데 늑대고기 이거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지 못하게 익었냐? 아, 패치돼서 외형이 좀 바뀌었나봐. 내가 잘 못 구웠을 때, 그러니까 음식 스킬이 낮을 때 구운 외형이 따로 있나 본데요? 그지? 약간 좀 탄 것처럼 돼 있잖아. 이거 봐, 누가 봐도 이건 먹으면 안 돼. 지금 겉만 타고 안에 하나도 안 익었을 것 같은 비주얼이거든? 대박이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바뀌었나봐요. 일단 다 구운 것들은 여기다가 내려놔주고. 안 먹을 거예요. 늑대고기는 지금 먹으면 식중독 쌉가능이기 때문에.
밖에 왜 이렇게 덜덜덜덜덜덜덜덜거려? 날씨가 안 좋아졌나? 됐다. 이게 시간이 읽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뭐 다른 걸 하기도 좀 애매하네. 레벨과 관계없이 고기 신선도에 따라서 고기 그래픽이 점점 지저분해진다고? 아, 이게 숙련도 차이는 아닌 거야, 그러면?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 아니, 근데 지저분, 지금 내구도가 100인데? 100인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어? 신선한 건디? 나중에 요리 레벨이 올랐을 때 외형이 어떻게 고기가 구워지나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요리 레벨이 올랐을 때. 아, 지금 요리 레벨이 몇이지? 1? 조금 있으면은 2 될 것 같아요. 자, 2 됐죠? 그 상태에서 보면은 외형이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안 바뀌는 듯? 아니면은 올해일 때만 바뀌는 거일 수도 있어. 만렙 찍을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보자고. 어차피 이거 기생충 감염은 계속 되잖아. 만렙 아닌 이상. 그냥 올해까지 언제 찍냐 이대로? 고기 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해도 한 30kg는 구워야지 만렙 찍을 텐데. 그래도 뭐 주변에 늑대는 많으니까. 아마 그 나한테 칼빵 맞은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이 주변에 아마 죽어 있을걸? 총으로 머리 한 대 맞고 나한테 칼빵까지 맞았으니. 아, 컨트롤 헷갈리네. 그것도 하나 빨리 가져와야겠다. 어우, 여러분, 저 지금 창문 열어놓고 게임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열기가 더워가지고. 와, 근데 밖에 진짜 너무 춥다. 어? 야, 왜 이렇게 춥냐? 와, 진짜 지금 덜렁다크 그 자체거든? 와, 감정이 쌉가는. 33분 남았네. 지금 밖에 온도 영하 6도야. 얘가 느끼고 있는 추위보다 내, 와, 얘 체감온도 24도. 그냥 지금 열대야네. 푹푹 찍었다, 야. 자, 일단 고기 여기다 다 갖다 버려주고. 아, 여기다가 버리지 말고 밖에다 꺼내놓자. 혹시 알아? 내가 여기 와가지고 급하게 고기를 우적우적 집어먹을지? 그건 진짜 누구도 모르는 거야. 유비무한이라고 했어. 미리 준비를 해놓는 자가 안전한 법이지. 좀 귀찮더라도 밖에다가 버려놓자. 여기다가 고기 내려놓는 소리 노이로제 걸리겠네. 까마귀 소리 들려. 저기서 죽었나보다. 늑대 위로 올라가서 죽었나보다. 가보자. 어? 여기. 아, 나무 도깨가 없어서 이걸 못 잘라. 에? 왜 잘라짐?
일단 주니까 감사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저 도끼 없어도 그냥 자를 수 있어요? 어딨어? 뭐야, 사람이 죽어 있는데? 늑대가 아닌데? 뭐지? 일단 까마귀 깃털 파밍하고. 혹시 얘한테서 폴라로이드 사진 나오냐? 아, 아니군. 까비. 폴라로이드 사진 이 주변 일대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바위 쪽 부분을 밟으니까 타각 타각 소리 난다. 아이젠 끼고 있어가지고 엄청 리얼함. 폴라로이드 습득 장소는 예전엔 고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패치돼가지고 고정일 수도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저 시체한테서 얻는 게 맞거든?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됐거나. 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패치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 나 추워, 추워. 아, 분명히 집에 들어오면 따뜻해야 되는데 난 여전히 추워. 어, 나 추워, 너무 추워. 아, 창문 닫고 올래. 어우. 어우 진짜 개춥네. 와. 와. 아, 이번 설 진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많이 춥네. 조금 있으면 또 컴퓨터 열기 때문에 덥다고 난리치겠지? 일단 여기는 밤이 끝났죠? 여기 뭐 더 있을 이유가 없네. 나가자. 자, 그리고 이 등산 로프를 챙겨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그 내려갈 수 있는 바위 하나 있거든요. 있을 거예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등산 로프를 이어줍시다. 등산 로프가 이미 이어져 있던가? 어, 자작나무다. 아, 야, 왜 파밍이 되나 했더니 쇠톱이 있네. 야, 쇠톱으로 파밍했네, 내가. 아, 쇠톱으로도 파밍이 되는구나. 이 늑대가 내가 잡은 늑대더냐? 그러네. 돌 얼은 거 보니까 내가 잡은 늑대가 맞소이다. 이 늑대가 사슴을 잡다가 죽었나?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시체야. 저쪽, 아, 뭐야? 아, 뭐야? 등산 로프 이어져 있네. 버려. 아, 뭐요? 등산 로프 왜 있음? 무거웠는데 잘 됐다. 자, 이것도 이제 0.1kg씩 또 파밍을. 아우! 어, 턱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좀 많이 파밍됐네. 근데 늑대 내장은 어땠어요? 내장은 종류를
분간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내장이 다 통일이 되어 있어서. 이제 내장은 어디에다가 쓰이냐면 낚싯줄 만들 때에도 쓰이고, 뭐 옷 같은 거,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 때에도 실 용도로 써요. 실. 좀 질긴 실 같은 거에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밍 다 했고. 이것도. 아, 가죽 버리고 와야 되는 걸 깜빡했네. 아유, 야, 무겁겠다, 야. 아유, 좀 무겁네. 얼른 본거지 가서. 밤이 됐네요. 본거지 가서 다 버리고, 말리고. 어? 저거 자작나무는 못 참지. 이것도 좀 귀찮긴 하지만 하밍을 해주고요. 아, 무겁다. 솔직히 그 동물들의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가죽 옷 같은 거는 능력치는 원래 되게 좋은데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서 잘 안 입어요. 스토커 이하의 난이도들은. 근데 이제 침입자 난이도는 옷 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가죽 옷을 애용하죠. 동물들은 또 많거든. 자, 불을 붙이기 전에 여기에다가 동물 내장 좀 버리고 이것들도 말리고 이것도 부수고. 책을 읽고 싶지만 지금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부셔주고요. 도끼가 없어서 부술 수가 없네. 부술 순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들어. 불을 붙일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데 아, 나무가 없네. 어떡하지? 와, 아니, 아직까지 내가 도끼를 안 먹었다는 게 나 너무 놀라워. 아니,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없어. 어떡하냐? 널빤지. 손도끼 필요. 아니, 도끼가 없으니까 이게. 와, 이제 돌아버리겠다. 고기를 굽고 싶은데 나무가 없어요. 아, 책이나 읽을까? 아, 일단 고기가 더 썩을 수 있으니까 생고기를 밖에다가 내놓읍시다. 시간이 들어도 하나만 부수자고? 너무 아까워. 할 것도 많은데. 천천히 하면 되지. 물 마셔. 쇠톱으로 안 되냐고? 얘가 멍청해서 쇠톱은 안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피곤해 죽을 때까지 한 1시간 정도만 책을 읽고 자고 일어나서 봅시다. 한 시간 딱 읽으면 이제 개꿀잠 각이거든요. 완벽해. 자자. 얘는 잠을 자고 나는 쉬를 싸러 가고. 쉬 마려 죽겠다. 나 좀 갔다 올게 잠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번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져가지고.